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의 목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초기 목표는 키이우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친러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초기 목표가 실패하게 되었고 새로운 목표는 돈바스 지역과 우크라이나 남부 전체를 점령하여 크림반도의 육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데사까지 점령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가는 길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 우크라이나처럼 몰도바도 점령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군은 상륙 능력도 없고 미콜라이우조차 함락시키지 못한 상태여서 그런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의하면 여러 러시아 장교들이 작전 실패로 인해서 숙청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이 흑해함대 사령관이 오시포프 제독을 체포하기도 했으며 흑해함대 참모이기도 한 핀츠크 중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6제병연합군이나 제1근위전차군, 제22군단장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모두 직에서 해임됐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최고 지휘관을 바꿔버린 건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도 여러 개의 군부대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선택이죠.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지휘관들을 숙청해버리면 새로운 지휘관은 상부의 강압으로 인해서 잘못된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오판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숙청이 두려워 상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거짓보고를 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해당 지휘관이 바로 부대에서 지휘를 하게 되면 그 부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투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향상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와 이즘입니다. 제6제병연합군과 발트함대의 부대들은 계속해서 하르키우에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오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친러 텔레그램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러시아 국경에서 5km 정도 떨어진 코자차 로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충분히 러시아 국경까지 반격을 가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충분한 우크라이나군이 있기 때문에 벨고로드까지 위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4월 22일 이즘 전선에서 국지적인 공격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를 보내어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다리를 파괴시키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계속 직결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1전차군, 제20제병연합군, 제35제병연합군, 제68군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경계선을 따라 지속된 공격을 했습니다. 슬로반스크 주변인 로조바 마을이 함락되었습니다. 다만 로조바 마을이 그렇게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아닙니다. 방어선이 조금 밀렸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전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더 넓은 공세를 하기 위해 추가 증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곳에 체르니히우에 철수한 제41제병연합군의 부대들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아조프스탈 철강 공장을 포격하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포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계속 포격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민간인 대피를 위해 러시아에게 인도주의적 통로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러시아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은 주요 점령지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 시내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 대한 일종의 소탕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차 러시아군 마리우폴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돈바스 지역으로 전선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들을 굶겨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급을 계속 막아서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포위시키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이죠. 러시아군은 2주 이내에 식량과 보급품이 바닥날 것이란 예상을 했습니다. 헤르손도 지난 24시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헤르손 서쪽과 자포리자를 향한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제19 차량화소 총사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해 북쪽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을 봐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현재 크렘린은 자포리자와 헤르손에 계획국을 세우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인력을 징집할 준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강제로 징집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